오늘 월요일, 발칙한 월요일이죠. 우리 권순우 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네. 자, 옥수수면 혹시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못 먹어봤어요. 가실 때 한 두 봉지 드릴 테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니, 4인 가족이지. 4개 드려야 되겠구나. 아, 아직 애들은 라면을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래요? 예. 아까 전에 한진카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얘네 경영권 문제 계속 할 거라고. 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아, 근데 네. 뭐 이게 우리나라 상법상 임시주총해가지고 임원 바꾸려면 3분의 2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더 큰 문제라는 게 그 지금은 양쪽이 지분을 모으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게 적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분 가치가 0을 향해 가고 있는데 둘은 열심히 주식을 사모으고 있다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자본금이 0이 된다는 거는 주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의 시간, 이제 산업은행이 움직일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네. 두 주체가 경영권 분쟁을 계속해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사회가 그런 룰이 통하지 않는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마 네. 우리 회사를 뺏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지분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아직 그 변수로 남아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뭐 오며 가며 들었던 얘기들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경영권 분쟁 관련한 이벤트는 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당분간. 예. 근데 자본금이 빵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된다. 네. 그러면 지분이라는 것이 아예 휴지 조각이 될 날이 올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서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럴까? 주변에서는 너네는 그 회사의 주인이 아니야라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뭐 근데 오늘은 뭐 이런 우울한 얘기 말고 네. 제가 오랜만에 좀 힘나는 얘기 힘나는 얘기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네. 맡은 분야가 아시다시피 자동차 조성, 철강 뭐 이런 데라 다 안 좋아요. 그래서 맨날 안 좋은 얘기만 좀 보다가 그냥 좀 희망적인 얘기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네. 해서 뭐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나 뭐 요새 그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원래 주가 회복했던 종목들이나 이런 거 좀 보다가 그러니까 TV 보는데 루갈이라는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OCN에서. 루갈? 예, 예. 드라마인데 뭐 이렇게 뭐 초능력도 쓰고 막 그래요. 근데 네. 와이프가 웹툰 원작이라 그러길래 네. 제가 원래 또 그 뭔가 능력자들 모여서 하는 그런 유의 드라마나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오션스 11이라든지 뭐 어벤져스라든지 아, 그래. 그런 거 좋아해요. 네,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거기서 뭐 재밌더라 그랬는데 보니까 웹툰 원작인데다가 얼마 전에는 그 저 이태원 클래스 그렇죠. 그것도 보고 있는데 와이프가 저것도 웹툰 원작이야. 그래서 이제 카카오 페이지 가서 이태원 클래스를 또 봤어요. 사실 웹툰 원작이 그 미드나 영드 원작보다는 저 퀄리티도 높은 것 같아. 미드나 영드 원작. 영드 저기 부부의 세계는 그 영드랜드. 아 원작이. 예. 예. 그리고 뭐 쌍니다 천리마마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생, 뭐 치즈인드 트랩 보면은 요즘에 그 와이프가 또 방송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아 그래요? 아니 웹툰 없이 우리나라 드라마 만들 수 있는 거야?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되고 저도 웹툰을 예전에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많이 보다가 야 이거 너무 보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웹툰을 끊었는데. 최근에 좀 다시 봤습니다. 그때 제가 좋아했던 웹툰 중에 시네탑이라는 네이버 웹툰이 있는데 네.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아 너무 길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 한 5, 6년 전에 보다가 끊었는데 아직도 연재를 하고 있는 데다가 웹툰이? 예. 2010년에 나온 시작한 작품이거든요. 1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최근에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됐는데 그 커뮤니티 사이트 랜딧에서 7,000점을 받아서 인기 애니메이션 1위를 차지했어요. 랜딧? 예. 레딧. 레딧? 예. 그 우리나라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거는 P2P 그거 말고 외국 사이트인데 2위가 일본 애니메이션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는 건데 거기가 네? 3,000점이에요. 더블 스코어로 1등이에요. 우리께? 예.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이 되게 그 각광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보급하고 수출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그 투자 유통사하고 일본에 있는 제작사가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네탑이라는 건 국내 원작인데 이걸 가지고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야 이건 애니메이션으로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이제 그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서 이걸 파브스에서 평가했을 때 와 이게 주간에 500만 명이 본다는 이유를 알겠다라고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웹툰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대박이 났구나 좀 콘텐츠로 인정을 받으셨겠나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 설명드릴 얘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웹툰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인터넷에서 보는 만화 수준을 넘어섰어요. 어떤 지금? 얘기냐면은 네. 넷플릭스가 뭐죠? 드라마를 이렇게 그 뭐 VOD나 이런 걸로 보여주는 서비스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자체적으로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오리지널이죠. 예. 그러면서 그 오리지널이란 드라마가 넷플릭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의 플랫폼을 가지게 된 거예요. 넷플릭스는 통신사도 아니고 방송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OTT라고 불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옛날로 따지면 드라마 제작사인데 드라마 제작사가 자기네 콘텐츠를 모은 형식을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걸 휩쓸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웹툰이 단순하게 웹툰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네이버 웹툰이라는 그 플랫폼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만화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조금 더 그럼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웹툰은 한국이 오리지널로 가지고 있는 장르입니다. 장르라는 표현은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을 받아서 세계 1등이라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하지만 그건 영화라는 장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싸이가 강남스타일 노래를 부르더라도 그 뭐 서양 음악이라는 장르 안에서 움직인 거예요. 웹툰은요? 웹툰은 한국이 오리지널입니다. 아 그럼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웹툰이라는 장르가 없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웹툰은 없었겠지. 아니요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게 네이버 웹툰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거 뒤에 이제 외국에서 이거 네이버 웹툰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웹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웹툰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만화의 하위 카테고리.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죠. 만화에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밑에 이제 웹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화를 뭐 PDF나 스캔을 떠서 그러니까 온라인에 올려갖고 이렇게 디지털로 볼 수 있게 그렇죠. 하는 게 웹툰 네. 아니야?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계에서는 웹툰이라는 거를 분화를 하는데 이 세로 스크롤로 돼 있는 그런 보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음악과 사진 이런 거를 더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예전에 어떤 만화라는 것의 등용문 뭐 네. 이연세 밑에 가서 배우고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은 그렇죠. 온라인 비즈니스 안에서 어떤 신인 등용문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웹툰이라는 장르는 웹에서 웹에 최적화된 어떤 특이한 장르가 돼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플랫폼처럼 이렇게 되는 거군요. 지금 예. 웹툰이라는 게. 그러니까 장르고 그 네. 장르를 최적화한 플랫폼이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구현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아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원래 건, 만화는 일본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약간 제가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만화 일본 만화가 이 웹으로 올라올 때는 만화책을 그냥 복사한 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냥 올라와요. 만화책 그대로. 예. 근데 우리나라 웹툰은 한 장면 장면이 다 그냥 이렇게 세로로 돼 세로로 있죠.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스크롤 하면서 보는 건데 아, 그건 완전 새로운 장르군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이건 만화를 온라인에 올려 놓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사람들의 수용성을 지켜보다 보니까 이 웹 그리고 만드는 사람의 어떤 그 창작의 방식을 보니까 기존의 만화의 작화법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그 모바일 비즈니스 넘어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걸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시스템 하나가 과금체계예요. 네. 돈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도 같이 이제 미디어 비즈니스나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제일 어려운 게 돈 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여기다가 돈을 내서 과금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미디어 비즈니스 그 웹툰은 무료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포털에 사람 모으기 위한 용도로 웹툰을 보기 위해 포털에 들어오고 좀 더 오래 머물러 있으면 여기에 광고를 붙이는 방식으로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왔어요. 예. 그러다가 여기서 굉장히 매력적인 과금 체계를 하나 만들었는데 바로 이제 기다리면 무료라는 형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먼저 공개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돈 낸 사람들이고 예, 예. 한 2, 3주 기다리면 공짜로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기적으로 연재가 되는데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편씩 올라온다. 그럼 월요일 날 오늘 시네탑이 올라오는 날이에요. 그럼 오늘 봤어요. 근데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다음 편을 한 200원, 300원, 500원을 내면 볼 수 있어요. 그게 아, 뭐 그럼 일주일 기다렸다 보면 되는데 그걸 굳이 왜 돈 내고 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 거 또 그러니까 연재가 완료된 거 같은 경우에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해서 보듯이 이걸 우리 또 몰아보고 싶은 심리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완결된 거는 몰아볼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처음에 10편 정도는 몰아볼 수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편씩 보든가 아니면 돈 내고 돈을 좀 내든가 몰아보든가 그리고 12시간 무료, 24시간 무료도 있어요. 12시간 기다리면 한 편씩 올라오고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아, 우리가 이거 기다리면서 이게 감질나서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모르겠는데 미리 볼 수 있는 게 없으면은 그냥 기다리겠는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눈앞에 떠 있어요. 이게 200원, 300원만 내면 그 다음 편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 또 돈을 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맹점이 뭐냐면은 한번 내가 그거를 돈을 내고 보잖아요. 다음 주 연체분을 내가 돈 내고 봤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주가 되면 못 봐요. 그 다음 주 거를 또 돈을 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늘 걸 봤잖아요. 네. 다음 주 걸 내가 돈 내고 땡겨서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다음 주가 되면은 그 다음 주 걸 또 봐야 땡겨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돈을 내고. 예.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번도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있지만 한번 내면 한 번만 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몇만 원이 아니고 뭐 몇백 원 수준이니까 예, 예.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결제하게 돼 있지.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한 2, 3분이면 봅니다. 아, 하나 보는데. 네, 울트라 하나 보는데 한 2, 3분이면 봐요. 그럼 이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봐야 됩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결국 몇만 원씩? 예, 네, 그렇게 되는 체계로 돼 있는데 이 과금 방식이 정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화라는 거는 그냥 뭐 판권을 사서 보고 단행본으로 보거나 아니면 VOD 보티시가 돈 내고 봐서 보도가 하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쌓여왔던 그 무료 모델에서 유료 모델로 점점 진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생겨난 과금 체계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소비자의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아직 출시되지 않은 작품을 미리 본다라는 것에 굉장히 기꺼이 돈을 내고 있는 체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또 제가 이제 이태원 클라스 또 한번 이거 아, 드라마로 보면 오래 걸리니까 원작으로 좀 봐야 되겠다 해서 보니까 12시간 무료. 아, 저도 이런 데 돈 잘 못 내가지고 12시간 무료로 계속 봤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24편은 무조건 돈을 내야 돼요. 아. 결말을 진짜 보려면. 과금 체계 굉장히 다양하군요. 아, 그러니까 이게 결말을 보려면 돈을 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 체계냐면은 네. 유튜브 같은 경우는 광고 기반의 체계예요. 뭔가 내가 볼 때 뭐 프리미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그 콘텐츠를 보면서 붙은 광고를 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유튜브라는 회사는 이 광고주에게 돈을 받는 방식으로 과금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회원비를 받아요. 뭐 월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런 네. 체계인데 이 웹툰은 절반 정도의 무료와 광고와 과금, 건당 과금 체계가 같이 엮여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 이게 넷플릭스랑 유튜브랑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서 얼마까지 사람들에게 지불을 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현재로서는 그 결제를 하는 사람당 지불 비용이 웹툰 같은 경우는 한 3천 원 정도 돼요. 근데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한 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게 3,000원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하. 그러니까 성장성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봐야 2018년, 19년 한 2년 정도 장사한 것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야 200원, 300원 모아서 뭐 얼마나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숫자를 써왔는데 지금 잘 못 찾겠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네이버 웹툰이 웹툰을 네이버가 웹툰을 분사를 했습니다. 네. 작년에 매출이 한 1,600억 정도? 네이버 웹툰이 예. 네. 200원 300원씩 받는 거 얼마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뭐 1,900, 1,600억, 1,700억이 되는데 예. 그 전에는 한 700억, 800억 됐었어요. 두 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200원 300원 하는 시장을. 이거를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보니까 올해는 매출액을 한 3,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네이버만.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만. 네. 네이버 말고 웹툰만.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만. 예, 예. 요런 세대로 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서 또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우리나라밖에 안 한다 그랬었잖아요. 이게 네. 미국에도 진출해 있고 뭐 일본, 대만, 태국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에 그 여신강림이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이것도 웹툰인데. 여신강림. 예, 예. 그 약간 좀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여성이 화장발로 예뻐져서 살아가는 그런 얘기예요. 그 작가가 되게 예쁜 사람 아닙니까? 아, 작가 예쁩니다. 아, 작가가 예뻐요. 예. 그런데 이 만화가 지금 피디님이 빡들이셨는데 작가가 유명해. 그 캐릭터랑 거의 비슷해요. 아, 예. 그게
태국에 있는 그 만화 네이버 웹툰, 그러니까 라인 만가, 뭐 라인 웹툰, 뭐 네이버 웹툰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돼 있는데 네. 여기서 1위가 여신강림이에요. 그래요? 예, 대만에서도 1위가 여신강림이에요. 우와. 그러니까 2위가 대만에서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씨라고 만화가 하는 데고, 그러니까 전 세계 나가 있는 대만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가 거의 한국 콘텐츠가 탑10 안에 한 6개에서 8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에는 웹툰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 콘텐츠밖에 없기도 해요. 그리고 자체 콘텐츠보다 한국의 콘텐츠가 굉장히 오리지널리티하게 굉장히 이건 안착 정도가 아니고 진격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잘 어울릴 정도고요. 2018년만 하더라도 네이버 웹툰의 국내 판매 비중이 거의 100%였습니다. 2018년 7월, 1년 반 전이죠. 네. 약 2년 전인데, 근데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 매출 비중이 70%로 줄어들었어요. 야. 나머지 미국에서 16%, 태국에 3%, 인도네시아 3%예요. 근데 더 비싸겠지. 어, 예? 미국은 더 비싸게 팔 거라고 아마. 아, 비싸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시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국내 매출로 전액으로 하다가 이제 해외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거의 2년 만에.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내수에서만 차를 팔다가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매출 비중을 얼마나 낼 수 있겠어요? 단기 안에. 근데 단기간에 매출이 30%까지 그쪽에서 내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그 시장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만화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온라인화 돼 있는 비중이 한 15%가 안 돼요. 그러면 요새 우리나라 만화를 그 만화책으로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이걸로 보죠. 예. 네. 그러면 미국 시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그렇지. 미국도 만화방 가서 뭐 만화책 보는 사람 나 못 봤는데. 아니요. 그 정도로 커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예. 나머지 75%는 단행본 시장이에요. 미국은 그 저 코믹스인가 단행본 시장이 크죠, 거기는. 예. 예. 일본도 단행본 시장이. 일본은 내가 알지. 일본은 예. 뭐 만화 엄청나지. 근데 모바일 세대라는 걸 우리가 겪어 봤을 때 그 단행본 시장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여지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가 아직 10%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웹툰 시장이 거기 나라에서 정말 만화 시장만 타겟으로 해서 경쟁을 하더라도 여기서 업사이드가 최소한 3배 이상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신강림 작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조앤 케이 롤링처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원작으로서의 가치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지금은 이제 만화 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그 드라마 거예요. 만들고 영화 만들고 얘기. 근데 여기서 전 세계 만화 시장은 15조 원 정도가 돼요. 전 세계 만화 시장. 만화 시장만. 네. 근데 이게 웹툰이라는 게 과연 만화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친구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튜브의 어떤 그 구독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굉장히 유튜브 오래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웹툰이 국내 기준으로는 73%까지 따라왔어요. 유튜브에? 예. 응? 아니, 설마. 실제로 통계로 나는 뭐야? 나는 빵인데? 아니 그러니까 뭐가 70%까지 따라왔다고요? 보고 있는 시간이요. 아만 보면 오래 보는구나. 예, 예. 아, 유튜브 보는 시간 우리나라 총 인구들이 유튜브 보는 시간을 뭐 예를 들어 100억 분이라고 치고 예, 예. 그러면 웹툰 보는 시간이 70억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오래 보죠. 그래요? 생각보다 굉장히 봐요? 오래 봐요. 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웹툰을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아, 이게 한번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 보거든요. 아, 그리고 웹툰이 더 약간 더 뭐랄까 더 파워풀한 건 뭐냐면 유튜브는 해놓고 그냥 보잖아요. 근데 웹툰은 계속 손가락을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계속 액티브하게 예, 예. 화면을 계속 봐줘야 돼요. 그래? 유튜브보다 더. 아, 그럼 우리도 웹툰으로 할까? 웹툰으로 우리를 우리 콘텐츠 경제 컨텐츠를 그리고 이게 연재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 이게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프로페셔널한 데도 있지만 아마추어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래. 웹툰 같은 경우는 프로지다 프로 거의 대부분이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뜬 사람들만 유통돼요. 아무나 예. 다 안 되는 게 아니게. 예. 그래서 매일매일 웹툰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제가 원고를 급하게 준비해서 못 찾겠는데 하여튼 1,000명 이상 되는 작가들이 계속적으로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만한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는데 이게 어느 플랫폼으로 다 가 있냐 네이버 웹툰 아니면 카카오 페이지로 전 세계가 다 모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지금 그 탑10 안에 우리나라 게 한두 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그런 거 우리나라 중소기업 그런 거 다 어려워졌어요? 레진 코믹스니 뭐 이런 데들? 아, 레진 코믹스 아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원래 거기가 치고 나갔었거든. 그러니까 거기가 유료화 모델부터 해가지고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제가 우리나라 다른 업체들에 대한 것도 다 성장성 있는데 네이버를 말씀드리는 건 상징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네. 거지 나머지 레진 코믹스나 이런 데들도 꽤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매일매일 만들어내가지고 아까 10개 중에 8개가 미국 거라 그러죠. 미국에서는 8개가 미국 거예요. 그 얘기는 미국 작가들도 그러고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웹툰처럼. 네이버 웹툰 플랫폼에서. 아, 네, 그 미국 작가들이 웹툰을 만들어서 네이버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뭐 라인 웹툰인데 그러니까 라인이나 네이버 웹툰, 라인만과 다 똑같은 거라고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생태계가 구축돼 있던 그 방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전 만화라 그래가지고 젊은 작가들이 이제 네이버 웹툰에 가기 전에 거기서 계속 올려오게 되면은 뭐 베스트 도전 만화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기가 자기 거를 막 올리게 됐을 때 이브리그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인정받은 작가들이 이제 네이버 웹툰에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네이버 웹툰 시스템은 굉장히 일부리그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린 플랫폼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도전 베스트 도전 만화에. 그랬을 때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유튜브가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는 제작자에게 돈을 페이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성공하면 플랫폼에서 내가 잘해서 성공하면 페이백이 된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매력이었어요. 네. 근데 네이버 웹툰의 한계라고 불렸던 점은 예전에는 그냥 고료를 받으면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고료 받고 그냥 월급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유료 모델로 바뀌면서 과금체계가 생겨나면서 수익 배분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서 스타가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를 네이버에서 낸 통계를 보니까 탑 20 안에 드는 작가의 평균 연봉이 17억 5천만 원입니다. 몇 명? 탑 20? 탑 20이 17억 5천만 원. 평균이? 예, 평균이. 그 탑 5는 뭐 100억대 되겠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연수익 1억 원 이상 내는 작가가 221명인데 전체 네이버 웹툰 작가의 62%예요. 아, 네이버 작가만 되면은 억대는 그냥 개런티 된다는 뜻이네. 찍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좀 그림을 좀 그리고 어떤 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베스트 도전에 한번 도전해볼 만한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서 베스트 도전에서 내가 네이버 웹툰으로 올라간다. 그럼 연봉 1억 그냥 되는 겁니다. 아,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웹툰 지망생들이 엄청 많거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과금 체계와 생태계 구축, 어떤 그 자금의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도전을 할 수 있게 됐고, 이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을 했을 때 캔버스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갖고 하루에 1,000개 이상의 에피소드가 거기에 몰리고 있어요. 캔버스는 뭐예요? 베스트 도전 만화. 미국 버전. 아. 그러니까 이게 그 1,000개 이상이 올라온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콘텐츠들이 여기 몰려가고 있고 네. 이 플랫폼이 네이버가 이거를 네이버 카카오 이런 한국 플랫폼들이 이걸 싹쓸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캔버스도 네이버에서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베스트 도전 만화의 미국 버전.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웹툰의 또 매력 중에 하나는 이거는 원작이라는 거예요. 원작.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제일 작은 시장을 만화 시장 15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디지털 콘텐츠 시장으로 넓혀서 보면은 내가 디지털 콘텐츠가 내가 유튜브를 볼 것이냐 아니면 웹툰을 볼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걸 볼 것이냐 이런 디지털 그러니까 모바일로 보는 콘텐츠 시장이 한 100조 돼요. 네. 그럼 이게 과연 단행본 만화 시장을 잠식하는 선에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이걸로 보고 있는 그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게 뭐 TV나 OTT로 넘어가서 만화와 영화 시장으로 넓혀갈 것이냐 이게 웹툰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거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이거의 가능성을 이제 확실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스튜디오 N이라는 자체 드라마 제작사를 만들었어요. 드라마 제작사를 예. 아. 예전에는 만화가 있으면 만화 그리는 사람 만화 그려서 판권을 넘긴다거나 뭐 이런 식이잖아요. 미국에 진출할 때 미국으로 판권을 넘기는 식으로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원작이 웹툰을 통해서 다 모이었고 어마어마한 IP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업사이드 영화 드라마를 직접 제작하는 그 IP니까 예.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대충 된 것 같아서 그렇겠네. 이태원 클라스가 어쨌든 그 드라마로 제작이 된 상태에서 넷플릭스 틀면은 거기 또 이태원 클라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게 IP로서 야 웹툰으로 벌고 드라마 만들어서 벌고 또 넷플릭스에 팔아서 벌고 저작권은 그럼 네이버가 갖고 있나? 그 IP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조사해봤었는데 네. 제가 명확하게 잘 몰라갖고 오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근데 어쨌든 IP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저작권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저작권 판매로 돈을 벌었다면은 지금 그 저작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드는 과정까지 이 네이버 웹툰이라는 플랫폼, 카카오 페이지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걸 직접 수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 보기에도 나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때 웹툰만 보면 이 성장성이 어마어마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2배 뛰는 거는 지금 1도 아니게 됐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시장도 이제 미국, 동남아 조금, 유럽 조금 들어간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네이버 밸류에이션 안에 둘 필요가 있을까? 네이버 웹툰을 그래서 분사를 해놔 있는 상황이에요. 해놨어요, 이미? 네, 해놨어요. 이걸 아직 개별로 상장을 시키진 않았는데 뭐 언젠가는 상장을 하겠죠. 회사 이름이 뭐예요? 네이버 웹툰. 네이버 웹툰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가 포털 사이트라고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검색 사이트. 근데 네이버의 검색 시장은 거의 지금 그 뭐가지 차 있어요. 거의 뭐 여기서 뭐 더 나가봐야 크게 뭐 얼마나 더 나가라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네이버의 큰 축 중에 하나는 이 웹툰하고 쇼핑몰이에요. 네이버 쇼핑. 예, 네이버 쇼핑이 지금 쿠팡하고 정말 그 약간의 과점 양대 산맥을 형성할 정도로 지금 커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검색 광고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높게 받진 않아요. 근데 네이버 페이, 쇼핑, 웹툰 이 분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재밌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우리나라가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이 웹툰 시장이 생각보다 그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넷플릭스나 디자인을 위협할 정도로 마블 코믹스를 위협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고 네. 이 생태계 안에 전 세계에 있는 그 꿈나무 베스트 작가들이 거기다 몰리면서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고 네. 그 저작권을 통해서 드라마, 영화로 확산되고 있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의 아까 나머지 뭐 다른 데들은 뭐 없냐, 네. 매진이나 그런 점 어떻게냐라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로맨스 만화의 최강자는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회사예요. 키다리 스튜디오 저기서 하는 거죠? 저기 키움증권 보회사. 거기도 예, 다오. 네, 다오 예, 다오 기술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무협 만화는 미스터 블루라는 회사가 하고 있고 여기 대형 미디어 학산 문화사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만화 책 회사들이 네. 있잖아요. 여기가 또 IP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 만화책. 예. 예.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카카오가 여기 또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IP. 그럼, 아, 그러네. 옛날 만화 그죠? 예. 예? 사자의 새벽을 노래하라 이런 거. 그 정도까지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자의 새벽을 왜 노래? 아, 그거 몰라? 그러니까 이 서플라이 체인 아까 이연세 박봉성 몰라? 아, 이연세 알죠. 그래, 그때 양대산맥이 이연세 박봉성이었다니까. 아.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네이버 주식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네. 뭐 아니, 처음 들으셨던 분은 와 이렇게 성장성이 큰 곳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네이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야 그거는 밸류에이션에 다 반영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밸류에이션에 일부 반영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 시장의 성장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게 한국은 왜 넷플릭스가 없냐 한국은 왜 유튜브가 없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왜 우리는 유튜브 플랫폼에다가 우리 동영상을 올려갖고 유튜브 좋은 일을 시켜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웹툰이라는 우리나라가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이 장르와 플랫폼이 해외에서는 야, 왜 우리가 웹툰을 네이버 웹툰을 봐야 되냐 왜 미국 사람들이 네이버 웹툰에 그림을 올려서 네이버 좋은 일을 시켜야 되냐라는 시간들이 점점 다가가고 이미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끝으로 요것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컨텐츠 솔직히 따지면 만화는 일본과 미국이 뭐 훨씬 더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예를 들면 마블이다, DC다 이런 데서 야 우리 웹툰 한번 사업해보자. 혹은 뭐 일본에서 그 큰 무슨 만화 무슨 저 회사 하나가 야 우리도 웹툰 시작할게 했을 때 우리가 아, 이른바 해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뭔가 그들의 도전에 이렇게 딱 맞설 수 있는 그게 이제 먼저 시작했다는 거 말고 또 뭐가 있는지. 예. 그러니까 먼저 시작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거 그리고 예. 먼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 예. 이게 만화와 웹툰을 같은 장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네.
이게 야, 만화야. 그냥 만화잖아. 온라인에 올린 만화잖아. 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야, 그럼 만화 그냥 온라인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장르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네. 이게 그 실제로 소비를 해보시면 알잖아요. 웹툰을 볼 때하고 만화에 볼 때 그 자기가 소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네. 아, 그러면 만화는 이미 안 돼. 만화방에 가서 하려면 요즘 그 사회적 거리 그래서 아, 이거 하려면 이게 좀 묻혀야 되나? 어? 예? 아, 일단 안 돼. 아, 침을 이렇게 쓰고. 자기 핸드폰으로 이게 낫지. 네. 그리고 뭐 저런 것도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 TV나 판도라 TV 같은 게 동영상 올리는 콘텐츠로 그 플랫폼으로서 원래 있잖아요. 근데 그럼 유튜브의 그 압도적인 혜자는 어디서 생겨나는 것이냐? 라고 하면은 소비자와 공급자, 그리고 중간에 플랫폼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혜자를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의 혜자는 서비스가 아니라 굉장히 퀄리티 있는 공급자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네네네. 구독자들이 모여 있다는 거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가 요즘 잘 나가긴 하더라. 네. 네. 아, 만화 얘기에 저희가 빠져갖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